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summer, 그 여름에 When school is out 끝나고 자, 리틀 리그가 오, 지금 리그가 L이 빠진 것 같네요. 자, 리틀 리그가 하면은 어린이 야구가 시작되었을 때 자, 우리는 were surprised, 놀라졌다 수동이죠. 자, to see, 봐서 앞에 나오는 surprised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뭐 이유 원인의 부사라고 잡아도 되죠. 봐서 놀랬어. 자, 그러면은 Mrs. Faref가 나타난 것을 show of 나타나졌듯이요. 자, with the disabled child와 함께 자, 그녀의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그 다음 동격이죠. double이라고 하는 자, in tow. 자, tow는 뭔 뜻이냐면 원래 끌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in tow는 함께 끌고 끌고 나타났다. 그래서 뭐 함께 끌고 나타났다. 아, 그 다음 Sure enough, 확실하게 자, he는 double이니까 뒤로 쓸게요. 자, double은 got assigned도 수동으로 썼죠. 자, assigned 하면 여기서는 할당되다. 자, 할당되었다. 할당되었는데 to 나의 팀에 자, 우리의 코치인 또 동격이에요. Mr. Edkin은 자, 시도했는데 자, 동사 자, to let, 사역동사죠. 자, 그래서 목적으로 허락해 주려고 모든 아이들이 자, play 동사 원형 썼어요. 자, 경계하고 하도록. 자, 그리고 he는 A로 쓸게요. Edkin이니까. 자, didn't make, 만들지 않았다 어떤 exception, 예외. 예외도 만들지 않았단 말은 얘도 참가하게 됐단 말이요. 아유. 자, Mr. Double이는. 아, 그냥 Double이죠. Double과 함께. 자, 물론. 자, 히도에서 W요. W은 곧 배웠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코치네요. 자, A로 쓸게요. 자, 에드키는 자, 곧 배우게 되었는데, 자, W이 정말로 클럼지. 서툴은. 서툴하다는 것을 배웠고, 자, he는 W죠. 자, W은 could은 hardly 부정어죠. 부정어로 거의 못 뛰다. 자, 거의 못 뛰다. 뛰지 못했고 그리고 필딩에서는 야외로 나가니까 외야수 이런 거죠. 수비하는 것은 out of는 넘어섰는데 the question 그러니까 말할 일도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었다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that didn't matter too much. 자, that이 말하는 것은 뭐요? 뛰거나 수비를 못하는 것. 자, 뛰거나 수비를 못하는 것은 이렇게 자,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자, 왜냐하면은 자, all, double, wanted to do 까지 all 전체 주어동사가 절이 주어가 돼서 단수 워즈로 썼어요.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럼 double이 원했던 모든 것은 자, 그래서 bet는 동사로 여기서는 치기 아, 공치기예요. 그냥 치면 공치기였다. 자, whenever the coach sent him out to play right field 까지 자, 그럼 복합 관계부사 뭐뭐 할 때마다죠. 그럼 코치가 sent, 보낼 때마다 해서 답을 자, out, 밖으로 자, to play는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면 되겠죠. 뭐 오른쪽 외야수를 하기 위하여 자, he, 답을은 자, would stay,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stay 들어갔고 여기서 would의 뜻은 불규칙, 과거의 습관이에요. 그럼 머무르곤 했었다. 자, there이 말하는 것은 right field겠죠. 여기서 오른쪽 외야수 쪽에 자, for a minute, 1분이나 2분 동안 자, 그리고 amble back. amble은 여기서는 느긋하게 걷다. 슬렁슬렁 왔단 말이에요. 느긋하게 걸어서 왔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다가 자, 그리고 자, 앉았는데 벤치에 so, 그래서 자, 코치는 만들었어. 자, proper은 적절한 자, adjustment는 조절. 조절을 만들었다. 자, he는 여기서 코치죠. 아까 코치 이름이 아마 A로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스탑이 4번 됩니다. 자, 그는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자, 이 코치는 would let, 허락해 주곤 했다. 아이들이, 자, the let 사역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앉도록.
벤치에 자, till the near the end of the game 게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해서 near은 거의 가깝다는 뜻일 보다 거의 끝나가 가까우지 않아 가깝다고 해도 되는 거의 가까울 때까지라고 의역하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넣었어. 그래서 답을 넣죠. 자 in 자 해서 put in이에요. 그래서 끊어주시고 또 pitch 하기 위해서 자 pitch hit는 여기서는 데타 자 데타로 된다 안 된다 데타로 공을 치게 하기 위하여 자 답은 자 nearly도 almost의 뜻이죠. 거의 자 항상 strike out 했단 말은 포볼 안 들어갔었네 이거 포볼 들어가네요. 그럼 포볼로 아웃 됐단 말이에요. 그냥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은 그냥 포볼로 아웃 됐던 게 아니라 쓰리 스트라이크죠. 아웃 됐다. 공 세 번 던져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when 자 W did는 강조용법이죠. 정말로 때릴 때 공을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끊어주시고 그 공은 저 보통 long way 긴 거리를 갔다. 좀 등치가 커 보이죠. 느긋느긋하고 걷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느낌상. 한 방 치면 안 맞다가 훅 간단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아이 야구팀의 리틀 리그에 아주 친절한 코치가 차별 안 해주고 잘 해주는 거죠. 요거를 우리 빅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동 WAD에 대한 야구 감독의 배려.